안녕하세요, 여러분.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임희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44쪽에서부터 47쪽에 해당하는 글리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산도는 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온음이나 반음 단위로 음을 채워서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는 기법입니다. 본 교재에는 여러 음을 처음부터 연습하기보다는 한 음씩 추가하면서 순차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는 앞꾸밈음 정도의 느낌이고 두 번째 마디는 겹앞꾸밈음 정도의 느낌입니다. 세 번째 마디부터 글리산도의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마디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마디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행 글리산도를 할 때에는 앞에서 배웠던 밴딩을 적용해주면 훨씬 더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 업밴딩, 즉 스쿱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스쿱을 연습할 때 보조음 플러스 스쿱의 형태를 연습을 하셨을 텐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되어져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글리산도를 할 때 입은 밴딩, 으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시고 목표 음에 갔을 때에는 원음정이 알맞게 나올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시작음은 원음정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을 할 때 아으라는 턱의 변화를 좀 주시면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는 글리산도 형태를 좀 더 멋있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샘플 영상은 마지막 마디에 나와 있는 완성분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한 음씩 추가해서 연습하는 영상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산도는 여러 음들이 빠른 속도에 스쳐 지나가듯이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악보에 나와 있는 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손이 자연스럽고 연주하기 편한 운지로 선택해서 상행하거나 하행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레와 같은 악보에서는 도음을 제자리 도를 사용하기보다는 시에서 도로 가는 운지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도샵음을 많이 선택합니다. 저 역시 제자리 도보다는 도샵의 음으로 손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듯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리 도음과 도샵 음을 두 가지 모두 연습해 보시고 자연스럽게 연주되는 음을 선택해서 글리산도를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리산도에서는 수쿱을 적용해 보았고 하행 글리산도에서는 드롭을 사용해서 소리를 연결시켜 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글리산도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정을 떨어뜨려 주는 폴이나 폴 오프의 기법은 책에 나와 있는 하행 글리산도 악보에서 마지막 음을 짧게 하고 드롭을 적용하면서 마지막 음이 사라지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하행 글리산도를 노래에 적용하는 영상에는 막걸리 한 잔, 태클을 걸지 마, 마지막 음을 사라지듯이 짧게 하여 fall off의 느낌을 살려 연습합니다. 글리산도 하행 연습에서의 시작음은 원음정으로 시작하여 드롭을 적용하여 운지를 빠르게 하행하고 마지막 음에는 다시 원음정으로 돌아와 줍니다. 운지를 하행할 때 도음을 도샵음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하행 글리산도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링크되어진 드롭 플러스 보조음 영상을 참고하셔서 하행 글리산도 연습을 멋있게 표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하행 글리산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잉글리산도, 상잉글리산도를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샘플 영상을 들어보시고 같이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반복 연습하시고 충분한 연습이 되셨다면 노래에 적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산도, 상행, 하행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음씩 추가하면서 연습을 하시고 실제 연주에 적용하실 때에는 할 수 있을 만큼만 음을 추가하여서 적용하시면 자연스러운 연주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승의 색소폰 연주곡 따라하기 꾸밈음 편, 테크닉 편, 글리산도 편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연주곡을 드디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의 연주곡은 연모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